자, 사찰 가나 한 다음에 이제 그 그것을 하자. 이산저산시다. 이산저산 꽃이 피니 하나 둘 셋 분명 곧 봄이로구나. 봄은 찾아왔건만은 세상사 슬슬하더라. 나도 어제 청춘이 일러니 오늘 백발 한심 보구나. 내 청춘도 날 버리고 속절없이 가버렸으니 왔다 갈 줄 아는 봄을 안겨 흔들 쓸 때가 있느냐. 봄을 왔다가 가려거든 가거라. 네가 가도 여름이 되면 녹은 방 조승하시라. 옛부터 일러이 곧 여름이 가고 가을이 돌아오면 알로상풍 노란 해도 제절을 굽히지 않는 광국 다른 풍도 가을이 가고 겨울이 돌아오면 낭모간천 찬바람에 백설만 펄펄 휘날리어 온 세계가 되고 보면은 전쟁의 백엄지 모두 백발이 것이로구나. 무정세월은 타다없이 흘러가고 이내 청춘도 아차 한번 늙어지면 다시 정추거나 건너려보라. 우와 세상 손님들 이내 한번 들어보소. 인생이 모두 다 백년을 산다고 해도 병든 날과 잠든 날 걱정 근심 다 제하면은 단 40도 못 산 인생 아차 한번 죽어지면은 풍망산 저를 이루구나. 사후에 만반진수는 살아 생전에 일배주만도 못하느니라. 세워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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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 말어라. 가까운 청춘들이다 녹는다. 세워라 가지 마라. 가는 세월을 어쩔거나 늘어진 개수나무 하는 놈과 형제와 몸 못하는 놈 차례로 잡아다가 저 세상으로 먼저 보내버리고 나머지 번님네들 서로 모아 앉아서 한잔 독소 그만 먹게 하면서 거들렁거리고 노라고
하고요. 사후에 그거 좀 한번 그러지. 제조고 거거거 걸개를 해줘. 그렇지. 잠깐만. Just a moment, please. 얍. 내가 안경을 보고 악보대로 해드릴게. 개를 입었자도 너무 어려워. 제조거거거거헐 개를 꼭 피가지가 안 든 황국 달풍도 걷든 고 그거지. 그 다음에 어디 사후에 두 버전으로 내가 가르쳐줬어요. 사후에 반반 진순론 이것도 있고 사후에 반반 진순론 두 버전이니까 그 두 버전대로 저기 기분대로 사후에 반반 진순론 이게 더 좋죠? 사실은 이게 더 고급진 거예요. 원래는 저기 우리가 처음에는 사후에 만번 진순론 요걸 먼저 배웠거든요. 그러고 나서 선생님이 나중에 선생님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. 사후에 만번 진순론 선생님은 그렇게 하시더라고 나중에. 그러니까는 그놈이 더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게 고졸하니 더 좋더라고. 사후에 요거는 조금 속스럽더라고 내가 보니까.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어려서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대로 한 거야. 근데 선생님 어디 서실 때 본 게 사후에 선생님 이렇게 하시더라고. 그래서 뭐야 저게 더 좋구만. 그래갖고 두 버전이야. 그거 원래 밑에서 훑어서도 가고 그렇게 해서 가고 두 버전이야. 사후에 이것도 있고 사가 여섯 접박까지 끌고 가야 돼. 그렇지 일단 끌고 가야 돼. 후에가 사후에 반반 진순론 사루하우 생전에 일배주만 근데 그렇게 할 때는 거기를 사후에 그렇게 돼. 그러니까 그 버전은 저기 참국쌤이 맞아. 맞으셔. 후에 이렇게부터 사후에 지금 후에가 7,8에 후에 반반 진순원 사로 생전에 일배주만 또 못하느니라 세워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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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 말어라 가까운 청춘 덩어리다 넘는다 세워라 가지 마라 가너건 세월을 어쩔 거나 부러진 개수나무 가투리다 대랑 배달한 후구 꼭꼭 두시거는 놈과 부모 부려 허는 놈과 형제 화목 못하는 놈 차례로 잡아다가 저 세상으로 먼저
보내버리고 나머지부님 내들 서로 무한여서 한적한 도목소 그만 먹게 하면서 하드렁 거리고 놀아보세. 이렇게 했으면 되었어요. 사부님 이 중무리에서 지금 이 사찰과 오는 거를 하면은 제일 이런 것 중간에 막 섞이던 사부님 섞여 있어요. 그걸 활용하면 아, 좋아. 5번. 5번이 5번요? 좋더라고. 5번. 5번, 7번 활용하면 좋지. 5번, 7번 하는 게 다 좋아. 기본만으로 이거는 봐.